여러분 반갑습니다. 여기는 담양에 있는 삽제골 야생화 농장입니다. 제가 오랜만에 야생화 농장에 나들이 했습니다. 아, 여기 오니까 좀 예쁜 것도 너무 많고 다양한 꽃들이 너무 많이 있네요. 아, 입구에 딱 이렇게 예쁘게 장식된 꽃들이 있는데요. 부들레아도 이렇게 작게 키우니까 너무 사랑스럽고 예쁩니다. 이 부들레아가 마냥 크는 아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작게 키워서 분에 안 쳐도 또 다른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어서 저작권 때문에 자막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그냥 영상만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채는 언제 봐도 예쁜 것 같아요. 이 애기 해바라기도 좀 멜람포디움 느낌 나면서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꽃이 작아서 너무 사랑스럽네요. 옐로우 엔젤 이렇게 하나로 심어져 있으니까 너무 예쁩니다. 분홍 터플입니다. 제가 분홍 터플을 실제로 보기는 처음인데 아, 색감이 너무 예뻐요. 아, 이 아치로 된 이 꽃이 너무 예뻐요. 근데 월동이 안 된다 해서 베란다 월동이 가능하다는데 이 꽃은 처음 만나 봅는데 너무 예뻐요. 예쁘죠? 하우스가 엄청 커요. 여기서 근데 요즘 옐로우 엔젤이 너무너무 예뻐요. 솔잎 도라지 이렇게 심어 놓으니까 화분에 심어 놓으니까 은근히 또 예쁘죠? 우와, 클레마티스가 이거랑 사이즈가 엄청 커요, 꽃이. 아, 여기는 6,000원 코너인데요. 분포함 6,000원인가요? 너무 저렴하네요. 얘가 이래 옆으로. 보세요. 옆으로 하니까 얘가 다 나온다. 이 솔채. 솔채는 눈에 쏙쏙 들어와요, 그냥. 언니, 이거 구형 같은데. 그게 내가 얘기한. 팝콘 베고니아 그리고 분에 포함으로 6,000원이면 너무 저렴하고 예쁘죠. 요거 하나 들고 가야 되겠어요. 빨강 흰색이 있는데 너무 예뻐요. 저 안에 밤에 엄청 예쁜 거. 이 고산 초롱이라는 아이인데요. 또 너무 사랑스럽고 예쁩니다. 이 칸나 색깔 좀 보세요. 와, 예쁩니다. 화려하고 예쁩니다. 왕관 골무꽃입니다. 아, 너무 독특하고 예쁘죠? 터플도 이렇게 수반처럼 생긴 낮은 분에 이렇게 심어주니까 작게, 키가 작게 자라고 있습니다. 그릇이 어떠냐에 따라서 꽃들이 아주 변화무상함을 보여주고 있죠. 엉겅키라고 이름이 적혀 있는데 이런 엉겅키도 있습니다. 가시만 있는 그런 엉겅키가 아니라 이런 엉겅키도 있네요. 색깔은 꽃이나 색깔은 같은데 잎이 다르네요. 하우스 안에 플럼바고 좀 보세요. 아, 완전 활개를 치고 춤을 추고 있습니다. 여기 진짜 산 밑이라 동풍 끝내주죠. 공기 좋죠 하니까 얘들이 너울너울 춤을 추네요. 여기는 6,000원 코인입니다. 여기 밀레니엄 벨도 이렇게 토분에 심어져 있는데요. 6,000원이면 정말 너무 괜찮죠.
아, 황금 보살이라고 하는데요. 아, 이 분이랑 너무 찰떡으로 예쁩니다. 이 박지란이에요. 박지란. 제가 관심을 갖고 있었던 아이 중에 하나인데요. 얘가 4,000원. 우와. 4,000원입니다. 4,000원. 빨간 포트에. 우와. 정말 대박 아니에요? 이 슈퍼벨이 2,000원이에요. 한 포트에. 밀레니엄 벨이라고도 하죠. 제가 이 애를 키우고 있는데요. 오, 하나 가져가서 외목대로 키워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거 하나로 외목대형으로 딱 돼 있는데요. 한번 가서 키우면 딱 좋을 것 같네요. 아, 여긴 작은 아부틸러. 너무 귀엽잖아, 이거. 이거 저 광양기술센터 하우스에도 이게 있어요. 너무 예쁘다, 이거. 작은 거, 꽃들이 그냥 초롱이 그냥 주렁주렁 달렸습니다. 아니, 이거 좀 사다가 좀 키울까? 이 지왕인데요. 꽃지왕이라고. 꽃이 엄청나게 크네요. 이거 보세요. 너무 꽃지왕은 처음 봐요. 지왕은 키우고 있지만. 예쁘죠? 꽃지왕? 쿠페아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쿠페아랑은 좀 다르게 자잘한 꽃이 피고 또 초화성인 것 같아요. 나무 목질화가 아니고. 이 골목꽃 이거 볼수록 매력 있는 것 같아요. 색감도 그러고. 이거 인터넷 유튜브 판매방에 있던데 이거 실제로 보니까 너무 사랑스럽고 예쁘네요. 이게 늘어지면서 크는 아이네요. 여리여리하면서 색감이 부드럽고 이쁩니다. 솔채는 언제나 눈길을 끌어요. 빨강 퍼플꽃도 너무 예뻐서 3,000원짜리 하나 포트로 하나 샀습니다. 목마갈에 이렇게 분재분에 심어 놓으니까 너무 예쁘죠. 아주 예쁩니다. 그림 같아요. 아, 미니 해바라기 예쁩니다. 우와, 이거 이렇게 늘어지게 키워서 그러지. 아마, 아니, 그거, 지피식물. 아, 이런 걸 그래. 이렇게 바구니에 그거 해놓고. 쌀이꽃이랑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멋있다. 솔잎 도라지 이렇게 키워놓으니까 이쁘다. 아, 이 버들마 편체의 존재감. 버들마 편체는 꽃이 크지? 꽃이 엄청 커. 여기 물비료, 거름을 많이 주니까 그런가 봐요. 물비료를 준다 하시거든요. 물 줄 때 일반 물이 아니고, 비료 성분이 있는 물을 주신다고 하네요. 꽃이 피는 식물들은 아무래도 영양 성분이 조금 풍부해지만 꽃이 좀 크게 자라는 것 같습니다. 이 아이는 복질레라고 하는데 색깔이 은은하니 예쁘죠? 한번 가서 잘 키워봐야 되겠습니다. 매주 월요일은 정기 휴무입니다. 아니네, 그러니까요. 이렇게 질렀습니다. 예쁘죠? 예쁜 거 많이 골랐죠? 보강나무가 비싸더라고요. 이렇게 예쁜 꽃들 구경하고 또 저렴하게 구입해서 오늘 야생화 꽃 농원 나들이는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할게요. 우리 꽃님들 늘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